법정 17번입니다. 17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인정이 돼요. 다만 조심할 것 1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법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 범위 등은 신건물이 아니라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으면 돼요. 무허가든 불법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2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건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무봉하나 무허가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해요. 이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되지 않거든요. 근데 3번을 보시면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한대요.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뭐가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야 돼요. 따라서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지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죠. 동의하시죠? 자, 법정 지상권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가압류, 본압류 및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순위 얘기죠. 그래서 항상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 순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가압류할 때. 언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가압류할 때인 거죠. 따라서 경우 간습상 법정지상권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뭐 최근 판례들을 포함한 건데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8번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한 필의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X예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의 밑바닥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확장된 이 토지가 한필지 토지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필지 토지하여야 한다.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다.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 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X죠. 선택이 아니죠. 갱신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뭐 하는 거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지 선택적 행사가 아닙니다. 3번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죠. 지상권은 말 그대로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건물만 파는 거 가능하고요. 건물만 판다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고 시험에 최근에 잘 냅니다. 4번 지상권이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해야 돼요? 2년치해야 되는 거죠. 전소유자와 못 받은 건가 내가 못 받은 건가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청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양수한 사람의 연체기간이 몇 년이면요? 2년치가 되면 소멸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루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이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은 누구예요? 지상권 설정자인 거죠. 이 담보지상권 왜 설정하는 거죠? 건물 못 짓게 하려고 설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토지 사용 수익은 이때는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인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거든요. 계속 보시면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도 누가 청구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해야죠. 5번도 조심하시고 이 문제 별표 두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19번입니다. 지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1번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죠. 따라서 2번 지역권자는 승역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몇 사람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따라서 3번 유육지의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왜요? 유육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죠. 그죠? 따라서 4번 승역지와 유역지는 서로 인접하여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자, 20번입니다. 자, 일단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취득한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20번. A 소유의 X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됐죠. 그럼 보자고요. 자, A와 토지는 A고 건물은 B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B는 뭘 갖습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도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였다. 자, B가 C에게 건물을 뭐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이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C는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하죠?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B가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C에게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상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C에게 지상권이 없으니까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 돌입하려는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B가 아직도 지상권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C는 B를 대위해서 지상권에 관한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3번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계속 보시면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맞죠?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에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C는 A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대위에서 청구한다는 말은 B를 대위에서 설정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 아직도 B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4번 C는 A에게 자신의 C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직접 하지 못하고 B를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죠.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이미 X입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21번. 갑은 을소의 X주택 일부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전세금,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따로 띄어서 분리할 수는 원칙적으로 분리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상 그러느냐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전세금 반환채권만 분리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죠. 전세권이 소멸돼서 없는 상태라면 말 그대로 채권만 있으니까 채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된 후에 양도할 수 있다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엇은 가능해요?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 갑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X에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가능해.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해요. 자 주의하실 건데 이때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는데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없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은 을소 X주택의 일부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은 X주택의 A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입니다. 다만 어떤 원인으로 경매가 됐을 때는 일부 채권자라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므로 3번 경매 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어디에도 설정할 수 있냐면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이 생기게 되고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물상대위인 거죠. 그럼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요. 뭐에 대해서만요? 전세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을이 X주택을 정에게 매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도 누구한테 청구해? 정에게. 새로운 소유자에. 따라서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의 반환도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은 그 전세권의 병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됐어요. 자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시간의 경과니까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의외로 참 잘 됩니다. 4번 을이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어요. 자, 법정갱신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전세거기안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번 병의 전세권 저당권이죠. 물론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죠. 물론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X. 1번.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어요.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원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형 니은 니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고 디귿번만 뭐죠? X가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라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해요. 자, 우리가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죠. 그죠? 간접 점유에도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죠. 2번. 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경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어요. 3번 보시면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대요. 누구 건물인 거예요? 수급인 건물인 거죠.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4번은 X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소멸시효에 대한 구제되니까 안 보셔도 되고 5번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은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 정당합니다. 정당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길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이 수리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겠죠. 따라서 1번 을은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되므로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점유해야 되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이 보존행위로 X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왜냐하면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꼭 기억해주시죠. 자, 유치권자에게 뭐가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미친다는 지문은 X고 왜 이것이 X냐면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5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부합이 됐으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또 무허가인지 불법인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대요. 깽끗인 거죠. 별개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지.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쳐요.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당연히 등기 없이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B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B에서 C로 넘어간 이유가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해서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때 C는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돼요. 왜냐하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니까요? 지상권에도 미치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이외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은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침으로 그 저당권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죠. 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뭐가 있습니까?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전유 부분이 이전되면 무엇도요?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뭐요? 쫓아가야 되므로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소유권에 미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채권자가 뭐 해야 돼요? 저당권자야 돼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개념은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점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당권에 기한 반환 중고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과실 수취권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무엇을 지출할 일이 없어요? 필요비를 지출할 일이 없는 거고 유익비를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비 유익비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므로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5번 읽어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압류를 해야지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맞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잊지 말 것은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정성, 수반성, 몰상대성, 불가분성을 갖는 제한물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2번인데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지문은 무조건 반드시 나올 텐데 첫째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용익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데 조심할 것은 유치권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돼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 되겠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현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동일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 우선 면제 순위는 각 저당권의 설정 등기 선후에 의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후 대항료 갖춘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자연히 승승하는데 이걸 우리가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하죠. 27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옳은 걸 찾는데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빚을 대신 갚았다면 그 갚은 빚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구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그 다음에 변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 받을 수 있죠? 경락을 받을 수 있죠.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고요. 자, 돈을 갚지도 못하고 경락도 받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으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경매 넣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건물에도 대금이 나오고 토지에서 대금이 나오더라도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 저당권자니까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고요.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죠. 시험에 참 잘 냅니다. 기억입니다.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 말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의 저당권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죠. 7번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 D,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1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자 그럼 보자고요. 자 D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을의 저당권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고 디귿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9번은 뭐죠? 공동저당이죠.
참고로 공동 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나올 확률이 뭐 거의 100% 가까워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다 풀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도 다 풀고 민법도 다 풀고 시간이 남아서 막 몸이 꼬여요. 막 나오고 싶어. 그때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풀겠다라고 잡으면 시간이 오바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1분 이상 걸리고요. 또 계산 문제 특징은 풀다가 잘못 풀면 또 풀어요. 반복해서. 그럼 뭐예요? 뒤에 네다섯 문제를 찍는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 같으면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요? 맨 마지막 풀어라. 계산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거죠. 채권자 누굽니까? 갑인 거죠. 아, 물상보증인 병소유 X부동산, 정소유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뭐가 설정됐죠? 공동저당이 설정된 거죠. 그 다음에 A가 8천만 원 채권으로 X부동산에, B가 6천만 원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X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가 누굽니까? 갑이고 2순위가 누군가요? A죠. A죠. A. Y부동산의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군 거죠? B인 거죠. 갑이 X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여 매각대금 1억 2천만 원의 배당순위에 따라 갑과 A에게 배당되었다. 까지를 끊어볼게요.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보시면 A가 지금 받아들 돈이 얼마냐면, 답이 지금 몇 번이죠? A가 지금 받아들 돈이 얼마죠?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8천만 원이고 지금 동 20배당에서 A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갑이 X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 실행하여 이 경우 A가 Y부동산에서 8천만 원이, 아 죄송합니다. 그죠?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1억 X에서 1억 2천이 나왔는데 지금 갑이 받을 돈은 얼마예요? 1억이니까 갑이 얼마를 받았겠어요? 1억을 받았겠죠. 그러면 1억 2천에 남은 돈이 얼마예요? 2천이니까 A는 얼마를 받았겠어요? 2천만을 받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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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배당 순위에 따라 갑과 을의 A에게 배당되었다. 이 경우 A가 Y부동산 매각대금 8천만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왜 4천이, 왜 6천이지? 아, 그죠? 그죠? 잠깐만, 6천인데. 어,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얼마 남았죠? 이 사람이? 맞죠? 지금 계산한 거 맞죠? 8천 갑의 X부동산에 대해 먼저 담보권 실행해서 1억 1천 배당순위에 따라서, 아 아니군, 맞는데 지금 얼마 나왔죠? 1억 2천 나왔고 갑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1억이고 그러면 갑이 X에서 1억 원을 가져가게 되면 A는 얼마 받았죠? 2천만 원 받았죠. 근데 A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8천만 원. 그럼 남은 돈이 얼마죠?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A는
이 Y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있죠? 대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A는 Y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1순위 저당권을 뭐 하게 돼요? 대행사함으로 6천만 원을 다 갖거든요. 이해 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답이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6천만 원인데 뭐 제가 뭔가를 빼먹은 게 있나요? 빼먹은 거 없는데? 그죠? 맞죠? 그죠? 답이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결국 뭐냐 하면 이시배당을 해서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돈을 다 변제받으면 차순위 권리자가 후순위 권리를 뭐 아니 공동 저당권자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대행사하게 되니까 요 A는 갑부동산에서 갑을 대해서 Y에서 얼마를 받게 돼요? 6천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일단 뭐죠? 4번으로 수정하자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좀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데 아무튼 일단 4번으로 하고요. 제가 만약에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학원 측에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30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이죠. A.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자 우리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B번.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되므로까지 맞는데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예요. 해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뭘 설정하죠?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3년 상한으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존속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그죠? 근데 제가 1년 만에 제 강의가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가가지고 저 대출금 미리 갚을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도 상한 수수료는 내야 되겠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뭐예요? 해지하고 나 대출금 갚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참 시험을 잘 내는 것 같아요. 10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간의 정한이 없고 또 이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겠어요? 해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D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해제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물론 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민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설정 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 채익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가 아니라 추정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A, C, D에서 4번이 답이에요. 아, 2번도 나올 수 있어요. 그 판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되는 게 아니라 뭐죠? 추정된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고 저녁 먹고 계약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쏠게요.